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 조국 이준석도 만날 수 있어 협치 포기 않겠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공격하는 홍준표에 YS 손자 당 원로가 갈라치기 국민의힘 분열 가속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1홍 시장을 겨냥해 지금 집안이 흉흉한데 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갈라치는 것이 당의 원로로서 하실 말씀이냐고 공개 비판했는데요. 홍 시장은 앞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무도 제지를 못하니 저라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 전직 상임고문님의 말씀이 난로 점입 가경이라며 어떻게 정치 지형에서 보수의 파이보다 진보의 파이가 더 커졌는지 어떻게 다시 2030 지지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당을 30년간 꿋꿋하게 지켜온 어르신께서 해주실 역할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금은 당의 분열보다 수습이 먼저라며 시장님의 말씀이 날이 갈수록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홍 시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한동훈이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총선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친윤 이철규 의원과 통화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며 감정 싸움을 벌인 배현진 의원도 이날 공개 비판했고 김 전 행정관은 사석에서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로 분열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배 의원님 주도로 연판장을 돌려 작년 전당대회에서 주저앉은 나경원 당선인께서 최근 하신 말씀으로 개말을 대신한다며 당내 문제는 가급적 안에서 조율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이철규 대세론이 나오자 배 의원은 인재영입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총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면서 불출마 해달라고 이 의원에게 공개 요구한 이후 이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는 출마해달라고 요구했던 당내 인사들이 대외적으로는 불출마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일각에서 이 의원이 배 의원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며 자신이 불출마를 촉구했던 이 의원과의 통화 음성 파일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저는 동쪽을 보는데 왜 서쪽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며 배 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이런 지속적인 분열과 갈등은 당의 미래에 여러 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부 갈등은 당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당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불확실하게 만들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내부 갈등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효율성과 일치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선거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특히 중요 선거를 앞두고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내부 비판과 공격은 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권위와 통제력을 저하시키며 결국 리더십 교체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내부 분열이 지속될 경우 일부 인사들이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의석수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당 내부의 불안정은 다른 정당들과의 동맹 혹은 협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실행이나 입법 활동에 필요한 다수결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 야망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대화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